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미 쌓인 쓰레기를 먼저 수거했는데 한 달도 안 돼 3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파제 주변 커다란 돌 위로 긴 띠를 이루며 쌓여있는 쓰레기들. 겹겹이 쌓여있는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중국어가 적힌 비닐과 페트병은 물론 스티로폼과 부표 등이 가득합니다. 꽉 끼니까 이게 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2m 높이의 해양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파제로부터 7m 아래에 있는 테트라포드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곳곳에 수년 동안 수거되지 않은 해양 쓰레기들이 이처럼 널브러져 있고 심한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그동안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우는 겁니다.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 지역인 제주항과 한림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32.5톤. 제주항에서는 페트병이, 서부 지역인 한림항에서는 외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는 해류로 인해가지고 방파제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 쓰레기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한림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중국에서 들어온 쓰레기나 뭐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까지 쌓인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1년 동안 쓰레기 유입 경로와 양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쓰레기의 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분해되고 있는 정도 등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타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명뿐인 수거 인력과 부족한 장비, 대규모로 밀려드는 굉생이 모자반 변수 속에 과연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